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과제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이번에는요, 흑미쌀 롤케이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초코롤 케이크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번에는 좀 찍어봤고요. 흑미쌀 롤케이크에서는 이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요약적으로 동영상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흑미쌀 롤케이크 만드실 때는요, 주의할 사항 합격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베이킹 파우더의 양이 적은데 제품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베이킹 파우더가 균일하게 섞일 수 있게끔 가루 재료와 잘 혼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많은 양의 우유가 들어갑니다. 그 우유는 이제 쌀가루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또 이제 식은 후에 롤링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우유가 들어갑니다. 우유를 넣을 때 이제 우유가 이제 소포작용을 또 하고요. 또 그리고 또 이제 온도 조절, 요 두 가지의 기능을 하니까 생각을 하시면서 반죽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의 소포작용을 이제 막기 위해서 중탕법과 휘핑을 100%까지 하고요. 온도, 우유의 온도는 계절을 고려하면서 온도 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마찬가지로 이제 생크림을 충전하는 데 있어서 이 흑미쌀 롤케이크를 차갑게 냉각시킨 후에 롤링을 해야 됩니다. 차갑게 냉각시킬 때 이렇게 마르지 않도록 나름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생크림을 충전하기 때문에 이 생크림의 휘핑 정도가 또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생크림을 휘핑할 때 휘핑의 포인트를 한 85에서 90까지 좀 뻑뻑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요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 끓는 소리가 들리네요. 자, 그러면 먼저 달걀을 집어넣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걀이 다 풀어지면요. 자, 물이 끓어서 잠시 끄겠습니다. 자, 달걀이 풀어지면 이번에는 설탕, 소금이 추가되네요. 자, 고무줄을 이용해서 깨끗이 설탕과 소금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균일하게 섞겠습니다. 자, 균일하게 섞... 자, 이제 중탕이 완료됐습니다. 중탕이 완료된 것은 이제 그 43도 그리고 고동색으로 변하고 약간의 수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 중탕의 완료점을 보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믹서에 장착을 해서 고속으로 휘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믹서에 장착을 해서 고속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중간에 거품의 휘핑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이 한 60% 정도뿐이 안 올라왔지만 지금 이게 다 냉각이 됐습니다. 반죽 온도를 이렇게 고려해서 여기다 이제 더 뜨거운 물을 대가지고 거품을 빨리 일으키지 마시고요. 예, 지금 2단으로 돌려서 100%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단으로 돌리면요, 100%가 됩니다. 자, 이제 100%까지 올라왔습니다.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달려 있죠? 자, 이런 상태. 네, 100%보다 약간 부족하지만 네,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가루를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루를 균일하게 섞은 후에 미리 체질을 했습니다. 붓도록 하겠습니다. 거품기를 자, 들어 올리는 식으로 거품을 소포시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들어 올려주십시오. 들어 올려주십시오. 들어 올리면서 거품을 소포시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소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꺼트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루가 다 섞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유는 잘 상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냉기가 있어서 차가우니까 아까 중탕했던 물에다가 우유를 이렇게 반죽 온도를 고려해서 데웠습니다. 바로 우유를 붓는 것보다는 애벌 반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서 섞겠습니다. 우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우유의 온도가 반죽의 온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시험 보실 때 우유의 온도를 잘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우유가 몇 도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없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변수값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자, 여기다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 올리겠습니다. 섞었습니다. 자, 반죽 온도와 이제 비중을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비중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갖다 놓고요. 네, 물을 먼저 측정해야 되는데 사전에 물을 측정해 봤더니 100g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반죽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스크래퍼로 윗면을 수평을 맞춰서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올려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비중을 측정하고요. 다음은 패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다 먼저 붓고요. 자, 믹싱볼을 걸쳐놓고 반죽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평하게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종이가 나오면 팬에다 반죽을 붙여가지고 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핑을 하고요. 자, 굽는 시간은 15분이고요. 초콜릿보다는 좀 길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좀 낮게 설정을 했습니다. 초콜릿에 비해서요. 그래서 좀 낮은 온도에서 조금 길게 굽도록 하는데요. 쌀가루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굽는 동안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초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냉각을 시키면서 생크림 휘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꺼내가지고
예. 내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뭐 냉판이라 굳이 100도지 깔지 않았습니다. 자, 빼고요. 다시 식힌 다음에 자, 이제 냉각을 시켜야죠. 이제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이게 냉각시킬 때 너무 마를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가 필요. 냉각시키겠습니다. 자, 냉각시키는 동안에 생크림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양이 150g뿐이 안 되기 때문에 기계로 하다 보면 로스가 많이 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손으로 해야 되고요. 손으로 올리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냉각과 동시에 올리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손으로 생크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되는 동안에 냉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롤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면포에다가 롤링을 하면 롤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작업대 바닥에다 좀 물을 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력을 위해서 물을 좀 뿌리고요. 그 다음에 면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지 않도록 냉각을 시킨 흑미쌀을 반죽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종이를 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생크림을 자,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쪽에다 놔야 되겠죠? 엘자 스파츄라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자, 준비가 안 돼 수험자들 준비할 수 없으니까 자, 생크림을 플라스틱 스크래퍼로 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균일하게 이제 바르고 난 후에 롤링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자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을 눌러주시고요. 가볍게 누르지 않으면서 가볍게 롤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생크림이 밀리거나 하면은 안 되니까 가볍게 해주시고요. 갈라지지 않아야 될 텐데요. 예, 갈라지지 않게. 예.
보기 좋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동영상이 끝났는데 예, 다시 또 나타나서 깜짝 놀라셨죠? 그 시험이 그 조금 바뀌어가지고 예, 동영상에 추가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또 윗면과 아랫면을 구분 없이 롤링을 했는데요. 그 다시 요구사항에 변경이 돼서 바닥면이 윗면으로 올라오게끔 롤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면이 윗면으로 올라오게끔 시연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면이 윗면으로 올라오게끔 해서 종이를 벗겼습니다. 이것을 면포 위에다가 엎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윗면에다가 준비한 생크림을 바르겠습니다. 자, L자 스파츄라로 균일하게 펴바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펴 발랐고요. 끝자락을 잘 말리도록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롤링을 마무리했습니다.